2024년 3월 28일 연합뉴스 맹추격 바이든 트럼프와 지지율 엎치락뒤치락이라는 기사가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대결에 바이든이 소폭 앞서 다자 대결에서는 트럼프가 근소한 차로 우위라는 주제로 오늘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존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27일 미국 정치전을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퀴니피엑 데이의 최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양자 대결에 48%의 지지율을 얻고 트럼프는 45% 지지율로 바이든이 3%포인트를 앞섰다는데, 그런데 이번에 조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격차가 트럼프가 1% 오히려 포인트를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원인으로서는 무소속으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13% 민주당 바이든의 표를 잠식한다는 이유로 케네디 주니어가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끝까지 완주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바이든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그 케네디가 대단하죠. 정치적으로 로버트 케네디 다 두 사람의 대통령을 당선시켰지만은 참 비운의 그 죽음을 당했죠. 둘 다 총격으로 사망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또 대통령 대선에 지금 나온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이 봐도 바이든의 표를 13% 정도면은 케네디 주니어가 뒤로 물러선다면 민주당 같은 표를 바이든 표를 먹고 있으니까 좀 뒤로 물러선다면은 바이든한테는 유리하겠네요. 근데 이제 13%를 트럼프하고 1%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13%를 포기하고 물러서 준다면은 아마도 바이든이 그 자기 민주당 표가 바이든으로 몰려들 것이니까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절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면은 바이든은 우리가 참 예상하던 대로 트럼프한테 질 가능성이 많네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질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미국의 지도자적 위치를 경고히 하는데 공언한 바이든이 한국에 유리하겠지만,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한국은 핵개발 추진에 동력을 얻고 주변 중러들과 무역교류에 정상적인 무역교류에 장애를 제거되고 활발한 경제발전이 기대되므로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 대신에 이제 트럼프가 뭐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고 또 뭐 주한미군 주둔비 5배 인상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한국은 핵을 개발해야 되겠죠. 하여튼 폭탄선을 잘하고 세계 미국의 지도자적 입지를 장사꾼이라 역시 다 팽개쳐버리고 미국을 유럽의 조속거리로 만들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면서도 미국을 저기 참 흑자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죠. 근데 다시 미국 국민들이 격조 있고 지도자적 위대한 미국을 다시 회복시킨 바이든을 찍을지, 아니면 이제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경제 애니멀 트럼프를 찍을지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